부분을 놓고 요거는 이제 환상 이제 껍질 완전 벗기는 거는 1cm 그죠? 그렇죠. 완전 박피예요. 환상 박피. 톱으로 끊는 거는 상체되는 거. 환상 절피라 그래요. 절피. 예, 목적은 똑같아요. 지상부에 있는 그 오옥신유가 성장을 멈추게 하고 또 잎이 광합성 양분을 지상부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리고 금을 꺼져도 지표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수액은 이동 다 합니다. 다 하고 지상부에 있는 양분이 여기 머물러가지고 여기까지 딱 내려와가지고 멈춰버려요. 예. 뭐 아상도 마찬가지다. 아상도. 아상도 이제 눈 바로 위에다가 이제 금을 끄면은 이제 아상이죠. 예. 그러면 이제 가지 나오게 하고. 아, 눈 이제 만들기 예. 위해서. 예예예. 예. 봄에 하는 거 4월 예. 초에. 예. 눈 밑에 끄면은 예. 꽃눈이 됩니다. 어... 예. 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눈 위에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우회를 많이 해서. 예예. 가지 받기 위해서. 예. 그 밑에 오면은 이제 꽃눈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호르몬 조정 관계에 전부 다 이게. 예. 그 박피는 대개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하는 게 적당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상 절피든 환상 박피든 정식 시기는 1차 가지 신장이 끝나는 시기 그게 6월 중순입니다. 6월 10일 예, 그때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5월 7월 한 말쯤에 하는 거는 뿌리의 질소 성분이 열매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깔박피라고 이제 하는 분이 계신데, 예, 그거는 조금 이제 변칙이 사실은. 6월 15일 전후가 딱 맞습니다. 예, 박피는. 올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죠, 위험하지, 그죠? 좀 위험해, 그 것도 하고. 맞아요, 예. 토보다 한 번만, 그냥 곱고 이제, 예. 그 뭐, 이제 다른 거 이제 침, 뭐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비닐다 하던 게 뭐, 한 번만 감았거든요. 예, 맞아요. 그 지금, 어우, 이 상태는 좋은데, 굳이. 어제는 저 썸버킹하고 아리수하고 네. 누가 좀 찍어달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후지니까 네.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네. 아이고 상 받은 가수 온답네 보이. 가을에 네. 상태 좋네요. 잎도 깨끗하고 착과량도 충분하고 그죠? 네, 지금 잎 색이 네. 너무 질소질 때문에 좀 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네. 지금 과피 보면은 질소 성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여 과피 색도 보고, 배꼽 부분에, 이래 보면 아주 진녹색이거든요. 질소가 좀 많다. 가리 시비는 하셨어요? 네, 황산가리, 뭐, 저 같은 경우는 황산가리를 2차, 2차 예.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예.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두 번에 나눠서. 분실하셨구나. 5월, 6월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예, 뿌리고 난 다음에 막 비가 오면은, 예. 뿌리가 흡수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게. 예, 15일. 올해는 되시면. 가물어가지고 뿌리 놓고서는 제때 비가 없으니까. 예, 비가 없으니까 뭐. 예. 아, 상태는 좋은데, 보이. 원래 복숭아, 저, 엘바트. 예. 야옹장, 낙과 다 됐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낙과가 지금. 개화기 때, 이제, 근데 사과 개화기 때, 예. 복숭아 만성은 만격이었거든요. 그때 그 저온 피해 때문에. 아, 좋네, 사과. 좋습니다. 여기 해발이 얼마 되죠, 이게? 170에서 한 180 정도 나와요. 아, 딱 좋다. 네.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정도면 뭐, 딱 좋은 거지. 여기가 옛날에 이제 착색아오리 있었는데. 예, 착색아오리. 예, 그게 예. 이제 이상하게 그 사비가 많이 끼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반 저 부사에다가 제가 접해가지고 객지시키는 거예요. 아. 상태가 좋네. 이 제과는 뭐 두 분이서 하셨습니까? 예. 1박씩 하셨네. 잘 하셨네. 저쪽으로 해서 홍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예, 예. 지금 7월달에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네, 보니까. 쭉 만들어지고 있네. 우리, 저, 열매를 과하다 착하면 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양분 손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 양분이 이제 뿌리에 부족하게 되는데, 원칙은 열매 속에 있는 종자, 종자는 GA, 예. GB라도 있거든요. 그놈이 이제 꽃눈 형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말이나 열매 먹고 과다 착할 것 같은 말이지, 뭐, 사실은. 아, 이건 홍록. 홍록입니다. 예. 전체적인 착가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예. 아, 열매가 딱 좋다. 너무 대과도 위험한데. 제가 이거 봐서는 뭐, 13, 14, 15 정도가 많이 나오겠네요. 7월, 8월 25일 날. 예. 뭐, 수확한다라고 봤을 때. 원래 해도 착색 관리가 최고 중요하다, 원래. 사모님이 저기 하시는 그, 예. 홍로 역병. 예, 예, 예. 락스 처리한 거예요. 아, 락스 처리요. 락스 관주 처리했는 거. 네. 아, 입수, 어떻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조금 살아나가지고, 금년 뭐 수확에는 뭐 그렇게 조금. 금년 수확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잘지 몰라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열매도 크게. 그때 락스하고 저겁니까? EM, 아, 아인산염? 아인산염. 하고 둘이. 한 봉씩 놓고. 예, 예. 500m. 아, 잎이 조금 연하게 되었는데, 네. 금년 수확에는 문제가 없고, 예. 완전히 죽은 나무는 아닌데, 마찬가지 나무는 아닌데 보니까, 네. 예. 일부, 그건, 저기, 가피가, 뿌리 쪽에 가피가 살아있는 쪽에는 더 이상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효과가 있긴 있다, 그죠? 네. 완전히 돌려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저게... 저건 과심 같은데, 이거. 예. 이런 거 한두 개야, 뭐. 예, 과심. 그거 다 있어요, 그 집에 가도. 네. 예. 과심이. 네. 낙스, 그, 처리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새뿌리. 예. 그, 발생 전에. 예. 또 새뿌리 발생됐을 때. 4월? 예, 4월 초가 좋은 것 같아요, 4월 초. 예. 저과도 제가 잘 됐습니다. 예. 제자리에 딱 아까 달아놓으셨네. 아이고, 한 집은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근데 그때 자기는 충분히 본인은 네. 다 따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번 굵어지니까 또 꽉 네. 차는 거야. 네, 그렇죠. 네. 매번 농사 짓다 보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그냥 네. 가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맞습니다. 예. 아, 요거는 이제 한 가지만 살아 있구나 이거. 예. 네. 지금 이게 좀 아, 여기 장에 왔네. 낙서 처리를 했는데. 예. 지금 시원찮은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한쪽만 살려가지고 요것만 따먹고 이쪽에는 아, 뭐 그래. 저기를 해든지 하려고 한쪽까지만 뒀어. 아이고, 떨어졌네. 아, 이거 좋고. 이 독수리는 효과는 어떻게 해장 보시기에?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네 개 걸 설치했는데. 예. 뭐, 지금 설치했는데 3일 됐는데 괜찮아요. 아, 효과 있네, 그죠? 네, 아직 저, 허수아비, 저, 뭐니까 에어로다가 돌리는 허수아비 이거를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예. 이 독수리 모형만 3개, 여기 4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아직 예. 그 까마귀나 까치가 한참 많이 왔었는데 요새 며칠 안 와요. 아, 그럼 대형 조류에는 효과가 있다. 예. 뭐, 박새나 이런 직바구. 예. 그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겉으로, 이제 뭐, 멀리서 날라오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속, 아니, 그건 되는데, 예. 속으로 기는 놈들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나 봐요. 아, 또 이거 굵다. 열매가 굵어. 뒤 넘어 이제 잎색이 좀 짙은 것 같아서 황상 황상박피를 해, 조금 그러니까. 늦게 했어요. 아, 맞지. 진하게 진합니다 이 파리가. 예, 진한. 홍도로 깔 잘나겠는데 보이 그래도 예 보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과수원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좋은데 저 뭐, 예, 유튜브 사각콜라 지금 장모님이 올려놓은 거 한 25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초창기서부터 예. 이제 다 보면서 뭐 많이 도움이 돼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면 나무 잘 키운 겁니다. 이 올 같은 경우에는 또 화산병들이 너무 심하다고 난리를 치니까 남의 가수원 가기가 좀 꺼리득해요. 어, 예. 내가 뭐 방지를 하는 것보다 남이 다른 분들이 내가 오는 것도 그렇게 뭐 자유롭지 않아 하니까 서로 뭐 예.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조금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더 덜하고 예예. 아, 또. 나 쭉 다가비.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죠? 네. 또 홍보 대박이 나야 되고. 저 복숭아는 뭐 별 문제 없습니까? 복숭아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럼 좀.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예. 복숭아도 면적이 꽤 됩니까, 이게? 1500평 정도 나와요. 아, 이거 꽤 돼. 이 과수원도, 과수원이 크다, 총. 철사 잘하죠? 예, 예. 복숭아 가수원에는 뭐 조생종은 거의 없고 황도가 8월 15일경 나오는 거하고 엘바트 유명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야, 근데 엘바트 낙과는 없네. 낙과는 거의 없어요. 없네요. 여기도 회장님 적심이나 안 하죠, 그런 거는? 한번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몇월 달에요? 6월 달에 하신다? 6월 초순경에 한번 했어요. 아. 여기도 여기 자르셨네. 자르면 여기 있는데, 지금쯤 한번 더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런 게 한 번씩 자르면 되는데. 자르셨네. 적심도 과다하게 하면 안 돼, 그죠? 글쎄요. 제가 그런 것도 좀 문제고, 너무. 너무 막, 와이 반발 해가지고. 과일 굽는데 좀 지장 올까봐. 예. 아주 심해지는 않고 그냥 끝 처리를 해주는데 끝에서 이제 한 번씩 절단만 해주는 걸 그런 식으로다가 했어요. 해보니까 뭐 좋습니까? 해보시니까. 네. 그래서 뭐 효과는 이제 우에 이게 소독해, 우선 소독했는데 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아, 가지가 많으니까. 무거지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통풍이나 이제 햇빛, 통풍. 햇빛. 일조량. 일조량이나 예, 이런 게 이제 뭐, 뭐. 눈으로는 못 느끼지만 이제 지장은 있겠죠. 그런 게 많이 너무 부어지면.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한 번씩 절단해 주는 거를 다는 거죠. 이런 건 뭐 햇빛 잘 들어온다만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절단해야 돼. 해가 나온 게. 새순 나온 거예요. 바쁘신데도 다니시면서 지도 겸 해갖고 이렇게 매번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자원 고맙습니다. 아, 아주 고맙습니다. 예.